뭐야, 부경님이 내주신다며. 뭘 내줘? 뭘 내줘요, 부경님이? 관리비? 관리비가 20만 930원이네. 알겠어, 이거 제가 진짜 내고 갈게요. 아, 진짜 내고 갈게요, 이거는. 오케이. 관리비 근데 안 내신 것 같던데? 내셨는지 모르겠다. 아, 근데 진짜 그거 진짜 끊길 수도 있어. 어떻게 확인해? 부경님한테 묻는 게 제일 빠르잖아. 아니, 부경님한테 저번에 물어봤는데 부경님이 아, 맞다, 추정님 그 가방에 있는데요. 낼게요, 이렇게 했는데. 내셨나? 안 내신 것 같다고요? 에이, 설마. 영상에서 낸다고 그렇게 하셨는데. 근데 또 물어보면 약간 좀 이상해지지 않아? 에이, 설마요. 물어봐야겠다. 가족들을 보아가한테 전기세 냈냐고. 아, 전기세 내주기로 해놓고 왜 안 내줬어. 아니, 근데 환전에 지금 전화하면 확인 못하잖아. 홈페이지 가면 관리비 하는 저기가 따로 있지 않나? 아파트 관리비. 오, 있다. 찾았어요, 여러분. 아, 근데 안 내, 진짜 안 내셨으면 어떡해? 진짜 내달라고 해야 되나? 아, 근데 사람들이 그 영상이 지금 거의 100만 회가 다 돼가는데 100만 명이 지금 부경님이 내 관리비를 내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약간 좀 논란이 되지 않나? 좀 약간 논란이 될 수 있지 않나? 그쵸? 잠깐만요, 이거 로그인 해야 돼요. 비밀번호가? 기다려봐요, 여러분. 비밀번호를 까먹어서. 됐어. 두근두근. 관리비 조회. 아니, 관리비는 나오는데 냈는지 안 냈는지가 안 나오는데? 확실한 거는 그 영상 찍고 나서 바로 내진 않으셨어. 고객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자고요? 아니, 근데 또 그런 얘기를, 나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좀 부끄러워. 근데 일단 카톡은 보내놨어. 혹시 관리비 내셨나요? 사랑해. 그래서 부경님이야, 수빈이야? 수빈이지, 당연히. 당연한 거 아니야? 부경님이요? 부경님은 허. 부경님 관리비도 안 내고.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댓글 달러 가주세요. 관리 부경님 관리비 안 냈다고. 댓글 달면은 내가 낼게. 한 명이 달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. 좀 올라가게. 내가 달으라고? 아, 내가 달면은 약간 너무 김치 같으니까. 어, 난감 오빠가 달았다. 관리비 안 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? 자, 좋아요 누르자. 좋았어, 공격해. 왜 낸다고 하고 안 냈냐? 내가 낼 거야. 그 전에 영상에도 내가 카드 주는데 아, 부경님 아니에요 하고 내 카드 가져갔는데 영상 그대로 내보내서 사람들이 추정 뭐 부경님 카드 가지고 장 야무지게 받노 막 그랬다니까. 그래가지고 내가 어? 아니, 저거 내 돈 내 산인데? 그렇게 됐다니까? 내 돈으로 그렇게 부경님 밥 차려주려고 그렇게 장 비싸게 저기 했는데. 그래서 정 떨어진다? 아니, 정 떨어지는 것까진 아닌데. 아, 여러분 댓글 달지 말고 이제 좋아요 누르세요. 너무 약간 좀 추접스러워지고 있어요, 여러분. 근데 저기 댓글로 보면 관리비로 까는 사람 좀 있긴 함. 그래! 하루만 기다려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하자. 지금 내고 계신데요. 지금 인퇴 중이라고 카톡이 오셨습니다. 근데 내가 진짜 늘 느끼는 건데 내가 지금까지 본 남자 중에 제일 아, 저 사람은 내 친오빠라고 해도 이상할 게 없겠다 싶은 사람 부경님이 처음이야. 관리비 해결되셨나요? 네! 부경님 관리비 내셨다고. 전화 아침에 전화 왔잖아. 오늘 아침에 전화 온 거야. 그래가지고 아, 내가 나도 모르게 추정으로 입금을 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저 수정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관리실인데요 여기 1월달이랑 2월달 거 그 혹시 추정으로 입금된 거랑 김보경님으로 입금된 거 맞으신가요?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네 맞는데요? 그러니까 아, 맞으시구나 이러면서 그럼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이래서 내가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잖아. 도겸의 노림수라고?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좀 바꿔서 입금해주시지. 아, 그거 농담입니다.
가슴이요. 어제도 물어봤다니요. 딸기 초코짱님 어제도 그 말 물어봤잖아요. 당신 제가 맨날 저 D컵이에요 이렇게 하면 D컵이라고? 이렇게 하면서 맨날 그 약간 희열을 느끼는 편인가? 어제도 물어봤잖아. 전 가슴 사이즈 말하는 거에 흥분한답니다. 어 진짜? 어 내가 해줄게. 기다려봐. ASMR로 간다. 전원이 켜졌습니다. 아. 블루투스 모드입니다. A컵 B컵 C컵 D컵 아니야? 당황하면서 말해주는 게 재밌다고요. 당황하면서 말해주는 거? 전원이 켜졌습니다. 비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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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요. 그게 뭐예요? 카키코로이 도박하는 만화예요. 저분 사다리 타신다는데요? 글랑기기 스쿼트 100개. 아, 나 오늘 운동하고 왔단 말이야. 다음에요. 다음에 나요. 아, 나 진짜 오늘 힘들었단 말이야. 선생님, 제가 골라드릴게요. 3번 각입니다, 진짜. 무조건? 아! 와, 이게 이게 진짜. 아, 이 캐릭터가 어쩐지 그렇게 도박을 잘하는 캐릭터가 아니어가지고 젠장. 아, 벌써 아파. 선생님 어떻게 딜 안 되나요? 진짜 너무 힘들어. 선생님 저는 운동 가서 조금 더 완두서 오늘 스쿼트. 아, 아 화이팅이 아니라요 선생님. 딜이 안 될까요? 40, 80, 160? 아 어떡하지? 아, 아니야 그냥 할게요. 아니 캐릭터에 맞춰서 하자고? 아 그래 그 솔직히 그렇게 해야지. 도박의 즐거움이라고? 야, 야. 어때? 충실하죠 캐릭터에? 야, 도박의 즐거움이라고? 야. 뭔데 뭔데? 도전 2번. 도전 2번. 한번 더는 뭐야? 20, 40, 80. 40이나 20 나오면 안 하는 거예요? 어? 어? 오! 뭐야? 아 역시 이 캐릭터가 약간 도박이랑 어울리네. 이게 뭐야? 투정 롤링보는 유소나? 오늘 인스타 팔로우 하십니까? 아니 부적 떨지 말자. 부적 떨지 말자. 얼마나 부담스럽겠어. 그냥 저기 뭐야 춤추는 거 한번 봤는데 그렇게 그 막 인스타 팔로우 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부적이다. 뭐 요정도 똥가루 좀 뿌려놓겠습니다.